네, 여기는 신대방 역 근처에 있는 오피스텔이고요. 여러분들이 찾는 오피스텔이 이런 거 아닙니까? 직방 다방에 한 100에 40, 막 이렇게 1000에 40 이렇게 나오는 거. 근데 실질적으로 그거는 허위 매물이고요. 지금 여기 오피스텔 같은 경우 지금 나온 호수가 2000에 50입니다. 2000에 50이고 1000에 55만원, 3000에 45만원 이렇게까지 된다 하네요.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구분등기가 돼 있고 호수마다 임대인이 달라요. 그래서 가격은 조금씩 매번 나올 때 달라질 수는 있지만 옆에 방이 천에 뭐 2천에 50 받았는데 내 집을 천에 40을 받고 싶을까요? 그렇기 때문에 그 허무맹랑한 가격은 진짜 그거는 허위일 가능성이 높고요. 옵션은 풀옵션 있고 냉장고는 이렇게 냉장고 빌트인 돼 있습니다. 여기 신발장 이쪽도 거울로 돼 있고 요거는 그래도 오피스텔 치고 신림동에서 사이즈가 좀 큰 오피스텔입니다. 요거보다 작은 것도 있어요. 요거보다 여기는 신대방 역 인근이고요. 신림역 인근에 요거보다 많이 작은 게 1000에 50, 1000에 55 이렇게 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여기 이렇게 미닫이로 이렇게. 여기 오피스텔도 사이즈가 다 좀 달라서 다른 방과 가격도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.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한번 치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재보고 여기 창가 쪽 요 벽에서 여기 수납장 이 전까지가 3m10이네요.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40cm.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가 3m10이네요. 그리고 저기 제 지금 신발 있는 여기 냉장고 여기까지 한번 길이를 한번 재보겠습니다. 이 창문에서 여기 쭉 와서 여기까지예요. 신발 여기까지가 4m15 정도? 4m10? 15? 그 정도 나옵니다. 사이즈는. 그리고 화장실을 아까 영상으로 찍었나? 화장실은 따로 이렇게 샤워 공간 따로 있고요. 여기 또 이렇게 세면대도 여기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나오면 1000에 60이나 2000에 50 요선으로 좀 비싸게 나온다면 3000에 50 요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여기도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허위로 사진을 많이 쓸 거예요. 그래서 신림역은 지금 요것보다 작은 오피스텔이 1000에 60, 1000에 57 막 이렇거든요. 요거보다 작은 게 요거는 그래도 오피스텔 치고 크기는 좀 나옵니다. 그리고 관리비가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그때그때 달라요.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딱 정해진 건 없고 방금 관리인분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에 평균 8만원에서 10만원 왔다 갔다 한다 하더라고요. 이제 거기에 내가 인터넷을 사용하면 만원, TV 유선 뭐 신청하면 13,000원 해서 그게 포함된 거고 그거를 안 하면은 그만큼 가격이 빠진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뭐 도시가스 같은 건 쓰기 뭐 나름이고 전기도 마찬가지겠죠. 쓴 만큼 나올 거고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일반 원룸보다는 관리비가 당연히 좀 비싼데 딱 정할 수가 없는 게 매달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역시 오피스텔이 이쁘긴 이쁘네요. 비싸서 그렇지. 하지만 오피스텔 중에서 사실 요 정도면 지금 괜찮습니다. 이 넓이에 이 정도 가격이면.